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고요. 동현이 이제 인사해보자. 안녕하세요. 저자 이강현입니다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18살. 다시 발음을 정확히 해줘요. 18살. 18살이 아니지. 어머니 몇 살이에요? 16살이요. 아, 16살. 네. 자폐 스펙트럼 중학생이네. 장애가 있어 대화가 원활치 않은 정현이.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시범과 연주를 보고 들으며 음악 그 자체를 흡수하듯 배우고 있다고. 첼로만 손에 쥐면 눈빛부터 표정까지 확 달라지는 모습. 실력도 남다르단다. 오케이.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곡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정현이 하는 곡들은 입시곡으로도 많이 나오고 국제 콩쿨 곡으로도 많이 나오고. 첼로를 전공한 지 3년. 처음 활을 잡았을 때부터 놀라운 습득력을 보였다는데. 첼로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콩쿨을 나가서 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그냥 나갈 때마다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대회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 수상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오케스트라 협주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고. 이 정도면 상을 휩쓴다는 표현을 하죠. 예. 첼로 하기 좀 힘들까요? 첼로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장애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음감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악기는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우선 정현이는 너무 좋아하고 막. 타고난 그런 게? 네, 타고 많이 타고났죠. 실력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표정이 행복해요, 지금. 네. 자, 정현이의 연주 실력 제대로 한번 감상해 봐야겠죠? 우리에게 친숙한 곡부터 고난도 클래식까지 다양한 영역의 곡도 문제없이 소화한다는데